공부르. 자, 오늘은 바로 겨울에 진짜 보기 힘든 바로 짜잔 장수풍뎅이입니다. 와, 진짜 이 장수풍뎅이가 겨울에 굉장히 보기 힘든데 우리 곤충화문이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장수풍뎅이 사육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장수풍뎅이 일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보러 갑시다. 자, 짜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장수풍뎅이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친구는 바로 암컷 장순입니다. 장순이 뿔이 없습니다. 뿔이 없어요. 근데 암컷들도 가끔 싸울 때 엄청 살벌하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뿔이 있는 친구는 바로 장군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한 쌍을 기를 건데 저는 크고 빨간 색깔 우리 레드기어 장수풍뎅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를 제가 오늘 사육을 세팅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산란을 받기 굉장히 쉬워요. 자, 둘이 운명입니다. 둘이 만났죠? 어우, 싸우죠? 자, 우선은 우리 일상을 알려드리기 전에 바로 산란 세팅을 할 겁니다. 바로 산란 세팅은 굉장히 초간단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만든 발효톱밥이고요. 이거는 드러그 믹스 1인데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겸용이라서 장수풍뎅이에게 써도 무난합니다. 자, 우선 이거를 한 봉지를 가득 다 부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가득 다 부어줍니다. 한 봉지를 다 부으면 돼요, 그냥. 한 봉지가 좀 부족하겠다. 한 이 정도, 한 10cm, 7cm에서 10cm 정도 깔아줘야 되거든요. 장수풍뎅이는 톱밥의 높이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한 봉지를 다 붓기에는 좀 많을 것 같고 한 봉지 반 정도? 아니다, 한 봉지 더, 두 봉지를 다 부을게요. 이렇게 두 봉지를 쏙쏙쏙쏙쏙 다 붓습니다. 와, 진짜 많다. 자,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놀이목 있죠? 놀이목으로 여기를 꾹꾹 눌러줘요. 왜냐면은 자연에서도 이제 나무 아래 또는 피랑 낙엽이랑 섞인 부엽토에 산란을 하는데요. 땅엔 단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땅처럼 눌러주는 겁니다. 자, 우와, 진짜 많이 넣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톱밥이 많은 걸 좋아해서 지금 거의 80% 이상을 채웠어요. 두 봉지를 다 부으니까 이 정도 차네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목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사실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자고 있던 장수풍뎅이를 꺼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와, 진짜 이렇게 놓으니까 진짜 멋있다. 아픕니다. 자, 우선 우리 장수풍뎅이 친구들이 성충이 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성충 된 지 지금 하루에서 3일밖에 안 됐어요. 보통 장수풍뎅이는 성충이 되고 나서 1주에서 최대 2주까지는 땅속에 들어가서 잠만 자거든요. 사실 지금 젤리조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젤리를 여기에 우리 맛있는 영양 젤리를 준비해 놨지만 아직 안 까줄 거고요. 제가 한 일주일 뒤쯤에 까줄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산란 세팅한 친구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로 한 마리도 빠짐없이 무료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톱밥의 이 정도 높이라면 한 100마리 낳지 않을까요? 자, 우리 장수풍뎅이들이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려고 하네요. 이렇게 세팅한 건 여러분들 집에서 관찰하기 굉장히 좋은데 우리 장수풍뎅이가 이 사육 환경 안에서 과연 내가 제대로 사육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자연에 있는 것들이랑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톱밥이죠. 자연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발효톱밥을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참나무 톱밥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나무를 갈아서 첨가제를 넣고 발효를 신 것인데 자연에서는 뭘 먹고 사냐면 유충 같은 경우에는 부엽토를 먹고 삽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부엽토가 뭐냐면 자, 바로 낙엽과
그리고 천연 미네랄과 자연에 있는 물 등이 섞이고 미생물이 섞여서 발효된 것이 바로 천연적인 부엽토인데요. 원래 장수풍뎅이는 부엽토를 위주로 해서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육을 할 때는 부엽토에는 다른 곤충들도 많이 껴있기 때문에 잡벌레의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가 발효토밥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건데 사육하는 것엔 문제가 없고요. 네, 정상적으로 대형화도 되고 정상적으로 성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놀이목인데요. 자연에 있는 바로 낙엽과 수많은 가지 그리고 나무들이 바로 이 놀이목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만 네,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자, 바로 성충들의 먹이죠. 이 곤충 젤리는요, 거의 십몇 년 동안 곤충을 위해서 젤리를 만드는 업체에서 만드는 젤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은 거의 자연에 있는 참나무 수액, 상수리나무 수액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 곤충들의 수명과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젤리입니다. 이거를 진짜 저도 배고플 때 몇 개 먹어봤는데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짜잔, 여기 안에 바로 장수풍뎅이 번데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수컷인 것 같아요. 뿌리 길고요. 이렇게 번데기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참나무 톱밥에서 길린 장수풍뎅이고요. 여러분들은 자연에서 보시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땅을 한 1m, 2m 정도 파실 수 가끔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3월부터 5월까지 번데기밥을 만들고 5월에서 7월 달쯤에 성충이 돼가지고 땅 위로 올라와서 사는데요, 7월에서 9월까지 성숙입니다. 보통 장수풍뎅이 수명은 2개월에서 길면 3개월이죠.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장수풍뎅이는 장수말벌이나 다른 사슴벌레들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수풍뎅이를 한 번쯤은 꼭 한 번씩 키워보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산란을 받아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빼먹은 것도 많은데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고나야, 고나야, 물 좀 그만 핥아먹어. 장수풍뎅이 물 그만 좀 핥아먹어. 어? 뽀뽀.